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 새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크게 베푸시사 동방야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서방의 어둠이 물러가고 용을 잡고 이 땅의 빛의 세계 예수의 왕국을 건설하여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들만 사는 성도 나라를 이루게 되겠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주신 미가 선지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버지 뜻을 분명히 알아듣고 오늘 주의 백성된 양들이 목자 음성을 따라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상 정상에 열매가 되도록 말씀 읽고 들을 때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을 찾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그만 치봅시다. 승리의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서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신 것이 여호와의 책, 바로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 시편의 글 선지자의 말이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왜 더디 믿느냐 책망하면서 방 안에 성령을 내부으시면서 그때 그들이 깨달았어요. 십자가도 깨달았고 부활도 깨달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성령이 오셔야 알지 그 외에는 알수 없다. 그와 같이 재림 주님 오실 때도 나머지 말씀을 사람은 공부 못한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성령님의 몫이다 그 말이죠. 그럼 요엘서 2장에 남우정 여주에게 또뭐 실어준다 그랬죠. 같은 신이에요. 성령의 신인데 법이 달라지니까 역사가 달라져요. 같은 주인이라도 일이 다르면 역사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3장의 제목은 이스라엘 부패인데 나의 부패.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얼마나 부패됐는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령은 나에게 준 것이지 공상당에게 준게 아닙니다. 예? 오, 잘 오셨어요. 여러분,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말씀하시니까, 1절, 4절까지는, 악심을 품고 부르짖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악한 생각으로 기도한다, 이게요. 공의가 뭡니까? 공법이거든요. 이사야 30장 18절 봅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신이십니다. 불의의 신이 아니에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은 여기 공의의 하나님께서요. 18절 하반절에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날 텔레비전을 트니까요. 저 노량진 그 봉조회 초대 목사님이 리민식 목사님. 님자.
북한 성 같아. 수풀 림 자가 무슨 하도 성이 임이 아니고 림이라 림. 림인식 목사님이 원로 목사인데 저 평촌에 가서 초청 목사로 목회를 한가 봐. 그분이 이 선거를 했어요. 기다린다는 거. 뭘 기다려요? 뭐 앞뒤가 없는데 어떻게 기다려? 그러니까는 주님 오실 때 기다린다 그 말이죠. 세일도 모르고 이 애굽의 길도 모르고 바벨론도 모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사도는 눈이 이 천국 보고만 가다 바닥에 그 외에는 안 보여요. 예? 성경 범위가 엄청 넓어요. 하늘 세계 땅의 세계 다 말씀했는데 요엘서 2장 28절은 만민에게 성신 붙이면요 그 예수님 33년 행금을 알게 돼요. 그 예수님 보좌 계실 때나 재림하실 때 그 새 시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두 번 부으셨어요. 공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전부 부리고 죄인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요 죄인이요? 과거에 의인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공의로 우리 죄짐을 맡아줘서 예수 이름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예? 예수 이름 빠지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은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란 놈이 지가 예수로 끼어들어 그 받아주는 사람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독하고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외에 다른 예수는 귀신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기싸대기 때려야 돼요. 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격해야 돼요. 공격. 그래서 사도들이 맞아 죽은 것은 진리 때문에 맞아 죽었는데 비진리가 오늘 이렇게 싸웠다 얘기했죠. 그 마귀가 칼을 들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 이왕 죽을 몸인데 공의를 위해 죽으면 왕이 된단 말이죠. 예? 죽으면 갔잖아요. 슬픈 일이죠. 근데 남을 살리려고 죽었더니 반대로 왕이 됐단 말이죠. 그래 가인과 아벨이 싸울 때 누가 왕 됐어요? 아벨이. 그래서 예수님도 아벨의 피를 증거했어요. 마태 23장에서 성전에서 맞아 죽은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 피까지. 그렇게 순교자 편에서 예수님 왕이시니까 공의로 흑백을 갈라놓는다. 이 제약 세상에 오래 갈 수 없고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는데 그때에 남은 자가 되려면은 4장에서 야곱의 도를 따라가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왜 따라가야 되냐 할게 우리 속에 선악과가 있어서 악심을 품고 기도한다. 그 나도 모르게 속으로 아무에게는 저주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면요 그 마음이 말이 그 마음이란 말이요. 응? 여러분 마음이 아주 완전치 못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응? 그렇게 기도할 때 여기 공의를 알고 하라 이거죠. 근데 여기 대표가 나와요. 두령이에요. 두령. 머리 두자야. 그게 대표자가 교회 대표자 나라의 대표자가 공의를 알아야 되는데 미가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금송아지 믿으면서 하나님 복달라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꿔치겠다고요. 하나님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 솔로몬부터 나라가 썩었죠. 망했죠. 다 불탔죠. 그렇게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나 끝장하고 살아야 후회 없지요. 천년만에 살자면요. 일을 벌켜놨다가 딱 죽어버리면요. 뒤처리 누가 해? 누가 해? 그래서 노아 때를 보여주는데 노아 때 여러 사람들이 10억이 살았는데 이 땅에 10억이 방주가 안 보여요. 방주가. 방주 안 보이면 허사하는 거야. 방주를 타야 홍수를 피하는데 방주 없으니까 물속에 죽었어. 그게 뭐 몸도 뭐 재산도 자식도 뭐 처자식 다 소용없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주만 있으면은 물을 건너가면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가 노아 때 같다. 그 땅의 걸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야 복을 받으니 이사야나 미가나 똑같은 시대 대선지 소선인데요. 2절 봅시다. 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선은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나 새 일은 선한 길이고 협상주의, 율법주의는 때가 끝나서 악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 악인들을 뭐 심판해버렸어요. 악을 좋아하여, 이건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너 속에 선악가 있지 않나? 그 악인데, 선악, 악이죠. 그 악을 뽑기 전에는 악한 길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예수 같은데 기분 나쁘면 꼭 마귀야. 그때 그걸 보면 내 얼굴이 마귀 얼굴이라. 막 눈이 돌아가고 눈이 빨갛고 막 입이 실룩실룩하고 말이지 코가 시시하고 또 소또 받는 식으로 혈기가 나가지고 그 신경질 날 때 그런 거 없어요? 없으면 공부하지 맙시다 그만. 다 됐는데 뭐. 그래, 이 말씀을 통과해야 재림주 만나고 새 시대 가니까 힘이 들어도 공부해야 됩니다. 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고 100% 맞습니다 하면요. 야, 너 우등생이다. 공부 잘했다. 그 말이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생활을 내적으로 파헤쳐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는데 예배 드리면서 자꾸 옆에 사람 미울 때 있죠. 미운 짓 하면 밉지. 미운 짓 하면. 자꾸 예배 시간에 볼테로 돌린다. 딱딱딱딱 그런 사람 있거든. 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돌리면 딱딱딱. 애들 잘 돌려 볼펜요. 난 못하지만은. 그 습관이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 보면 정말 안 된다. 예배 시간에 남의 신앙적인 속으로 이거 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마음도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 그 살인이거든. 백성들끼리 서로 간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선악과는 안 돼. 선악과는 신경질적이라.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우리 고기 닭고기 잡아먹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시골 닭고기 잡아먹을 때요. 요즘 같이 안 합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예? 그, 닭 이렇게 잡아요. 닭을 잡으면은 살집을 떼요. 뼈다귀만 남겨요. 그 뼈다귀는 방앗간에 빠야 돼요. 쇠절구로 빠면은 그 뼈가 가루가 돼요. 그 거기다가 밀가루 좀 흔쳐가면서 빠야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래서 국을 끓일 때 그거 좀 수제비같이 떼가지고 닭고기 여면요. 뼈다귀 다 먹어. 왜? 갈았으니까. 요즘은 믹서 있지, 믹서. 믹서, 옛날 믹서 없는데, 믹서 가면 더 좋겠는데, 그렇죠? 그 요즘 그렇게 먹는 사람 없어요. 뼈다귀 다 버리잖아요. 먹을 게 많아가지고. 먹을 게 많아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닭 잡아먹고 뼈다귀 가는 걸 알 수 있을까? 참 신기한 일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살을 뜯어내고, 가루를 갈아. 응?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도다. 닭고기 잡으면 죄가 안 돼요. 옆에 형제를 이렇게 잡아먹는다면 형제를 못을 이렇게 괴롭히고 형제를 힘들게 하고 형제를 자꾸 못을 박아가지고 고통 주는 게 이게 잔인한 일이야 그 말이야. 그런 마음이 있나 없나 물을 때 있다 캐야 됩니다. 없다 하면 죄 짓습니다. 이 하나님 거짓말 안 하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이제 진찰하는 진찰. 우리 진단 받으라세요. 진단서 가보러 세연서라니까요. 그래서 이 오래 묵은 포도주 우리 잘못을 그냥 받아 넘기면은 초막질에 고쳐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할 때에 이사야 미가가 받은 말씀이에요. 이거 부인하면요, 구원 못 받아요. 그 택한 사람은 성경이 꿀맛이 나고 불태역자는 성경이 걸려 넘어져요. 나는 아니야. 이거는 채집사 것이 이건 나는 상관없다 하면요.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성경이 꿀맛이 나야 돼요. 막 야단쳐도 두드려 맞고도 아멘 해야 되지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4절에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래도 남 잡아먹고도 예배는 들어요. 어? 유대인들이 예수까지 잡아먹었는데 예배 드리잖아요. 응답지 아니하시고 응답이 없어. 예배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읽고 들을 때
가슴이 시원하고 은혜가 와서 있을 담배가 와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헌예배라요. 시간만 허비했지. 예? 그렇게 이사 1장에서 너희 손에 피가 묻었네. 아, 손 씻어. 누구 잡아먹냐? 뭐, 어떤 집사 잡아먹었지?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너 기도해도 무효라. 안 들어. 나 그런 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솔직히 변론하자. 누가 잘못했나 따져보자. 하나님이 잘못했나 네가 잘못했나. 그래서 변론만 들으면요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씻어주겠다. 그리고 즐겨 순종하면은 오늘도 미가서 3장을 즐겨 순종하면은 땅에 솟아 먹여주고 이거 듣고도 나는 아니요 하면요 칼에 삼켜버려. 그래서 푸틴 칼이 나온다고요. 자,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하나님 얼굴 가리면요 구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이 독생자 얼굴로 왔는데 독생자가 3년을 전도해도 유대인들이 안 받아줘요. 결국은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는 동서로 가서 이스라엘을 개혁했어요. 고쳤어요. 거기 마태 8장 11절에 동쪽 서쪽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덕택에 복받은 겁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안 버리고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자리에 우리가 돌감나무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참감나무도 하나님이 버렸는데 돌짜배기가 잘못하면 안 버리겠나 그 말이죠. 그게 로마서 11장 나와요. 이스라엘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악심을 품고 부르짖는다. 나도 모르게 내 속이 이상할 때 있다. 그냥 간증할게요. 우리 이내자 목사님이 월남했지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감리교에 있었는데 감리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암동에 부산 안암동에 산꼭대기에 판자집 교회예요. 판자집 교회. 근데 거기서 그 목회를 하는데 공병 대령이 옛날에 그때 공병 대령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6.25 때니까 그 공병 대령이 그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 그 큰 교회가 몇에 많은데 안 가고 그 꼭대기에 와서 그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 그 감동이 됐어. 그때 왜 군대에서 뭐 사업하잖아요. 구제사업 무슨 민간사업하잖아요. 그 대령경 되면요 자재가 많아. 세멘트 나무가 많아. 아 내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주겠대. 그 공짜로. 그 교회를 지어주니까 이 목사님 교회가 이제 판자집 뜯고 번뜩하게 다 지었는데 다 지어놓으니까 노 회장이 와가지고 이전도사 당신이 가야 되겠어. 당신이 이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는 감리교단이야. 근데 공병 대령은 장로교거든. 그 교회 이제 등기하려고 하면 그분이 대령이 내가 지을게 우리 장로교 하려고 하면 그 감리교 교회가 뺏긴다 이거야. 그렇게 미안하지만 당신이 없어지면은 이 교회는 감리교 된다는 거야. 맞죠? 안 맞아요? 맞아. 그래서 노 회장이 목사고 자기는 전도사인데 그렇게 하니까 거절 못하겠다고 너무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 대답했대. 예! 했다 이게. 내가 가지요. 어디 오란 데도 없고 그런데 대답을 했단 말이오. 그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큰일 났단 말이오.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최다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대한수든 강원도 올라갑니다. 예, 컨택해서 가야 될 거 아니요. 그, 기도해보고 가려고 그래.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기 전에, 저녁에 자다가 잠잘 때요, 사람이 자꾸 뒤집습니다. 나도 많이 뒤집는데, 그 뒤집는 것이 건강한 거요. 병들만 뒤집지도 못해요. 건강, 어린이는 하룻밤에 40번 뒤집어, 뺑뺑 돌아다니게 온방을. 그 건강하네요. 에이, 애가 잠버릇이, 아니, 잠버릇이 좋은 거 이거요. 이, 자면서도 운동해야 이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알아서 그래 춤도 찔찔 흘리고 그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 때 이제 쫓겨났거든 교단에서.
나가라 해서 쫓겨났다고 그러니까 자기 모르게 괘씸한 놈 같아서 누구 보고 노회장 보고 있을 때는 말 못해서 혼자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시가 괘씸한 놈 집 지을 때 아버지도 한테만 다 지어놓으니까 까마귀 같이 집 뺏듯이 나가라 하네요. 까마귀 알아요? 까마귀 껌닫고 흉가지 마. 너도 까매. 그치 까마서 속도 까마냐? 그러니까 이 목회자 생활이 그래. 억울함을 당했대게요. 나가라. 그 나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괘씸하다게요. 아무 보상도 안 주고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왔는데 불이 와서 막 불이 막 마음에 타 왔는데 속이 타버려서 그때 이 괘씸한 놈 죄가 나오더라게. 너 노회자부 계셨다 했지. 그 제가 막 강대상 가서 뭐 죄진 제가 다 나오더라는 거죠. 막 토해내는 거야. 그 중심 성결 받았어. 불이 들어서 항상 불이 안 꺼지고 항상 불이 여기서 펄펄펄 땄는데 불 받아도 마귀가 미니께 잡아지더라고요. 예? 알았어요? 왜 잡아지느냐? 계시로 해석받은 분이 가만히 두면 안 잡았지만 올라가서 그만 예수 되어버린다. 그게 마귀를 보내가냐? 얘를 야 좋을 때 말이야 내다 밀어버지 그래서 솔로몬이가 좋을 때 영광 부귀 누릴 때 계집 열이 와서 내가 미니께요 박자빠져 우상숭배다 그 하나님 선하시 모라게요 그 솔로몬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마태 1장 나오잖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믿음의 족보인데 그래 회개하고 불 받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 간증해요. 나도 모르게 노회장이 괘씸하게 말이야 불쌍한 전도사를 쫓아냈다 얘기죠. 괘씸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야 이마 저 너는 전도사 그 목사인데 목사가 잘못한 내가 심판하지 네가 심판하냐? 법원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자다가 괘씸한 거 있어요? 그럼 오늘 회개하고 가야 돼. 남편이 괘씸하든지 마누라가 괘씸하든지 아들, 딸, 손자가 괘씸하든지, 무실중에 했다면은, 그것도 죄란 말이죠. 그게, 이, 닭 잡아먹고 뼈다귀 갈아먹는 식이거든,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생활이, 그, 구약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삶이, 지금 남을 도와주진 못하고, 말로 욕하고, 막, 저주하고, 괴롭히는 거, 이거 전부, 닭 뼈다귀 갈아먹는 식이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5절 8절은요 이기적인 선지자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내가 최고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남을 무시해버리고 누가 예루살렘의 목사님들이 선지자 왕들이 5절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선지자가 지도자거든요 선지자 옛날에는 선견자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들, 장로, 집사, 권사는 없고, 그 종말은 다시 오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이에 물면, 이가 뭐요? 이빨. 먹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잘 먹으면요, 마음이 좋아요. 근데 뭘 겼으면요, 막 신경질 나. 그렇거든요. 이에 물어주면은, 평강을 외치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갈아먹겠다는 거죠. 여기 선화가 질이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도 똑같은 아담 후손인데 똑같은 체질이에요. 그런데 사명만 다르고 받는 게 달라요. 사명 때문에. 말씀을 깊이 본다는 거, 깊이 깨달아진다는 거, 연대가 알려진다는 거, 그게 다르지. 맨 하루 밥 세 끼 먹고 잠자고 세수하고 하여 하지 않습니까? 사명만 다르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일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 큰 머슴 작은 머슴 전머슴 일꾼도 큰 집에 종이 많잖아요. 그 큰 종도 작은 종도 있다 그 말이죠. 그 여러분도 좀 넉넉하고 풍성하면은 마음이 푸근하고 너그럽죠. 근데 쪼달리고 빚지고 하면요 고통이 많아 그렇죠? 잘못 걸리면 두드리 맞아. 그래서 입에 뭘 채워주면은 좋다 하는데 평강인데 안 채워주면은
발악적이라. 그리 강당 생활에 목회자들이 월급 문제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생활비 많이 주면 갑니다. 네? 가요. 많이 주는데 따라가.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교회는 박사 목사 오고 무식한 목사는 저 시골로 가 한 달에 5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여 서울에 알려진 길은요 어떤 교회는 월 2천만 원 줍니다. 목사 생활비. 예? 2천만 원 주고 모든 그 자동차 무슨 운전서 다 그 서비스로 해주고 어? 그런 교회 몇 군데 있어요. 네? 근데 연세교회는 월급 안 받는다 캐. 연세교회 알죠? 어? 윤석정 목사. 거기 교인이 우리 교회 속한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등록했어요. 그래도 오지는 못하고 제 집에서 인터넷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근데 물어봤어. 우리 교회 목사면 월급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데 자꾸 사람들 도와줘서 산다 캐. 도와줘서. 도와주면 살지. 응? 월급 없이. 네?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선악해도 성경이 안 맞으면 잘못된 거예요. 네? 아무리 사람이 손가락에 욕해도 성경 맞으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 우리 교회 재직할 때에 우리는 이미 망신당했고 이미 까시밖에 가는데 이왕 가려면 성경도로 가자, 이게, 이왕. 이왕 가려면 성경도 가자. 그렇게, 그때 집사님들이 한 7, 8명이 되는데, 그렇다, 이게요. 그렇다 동의해서, 우리 재직해서 통과되었거든요. 네? 뭐가? 성경도로 가자, 이게요. 성경도로 가자, 이게요. 욕을 먹어도 좋다, 이게요. 그럼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중심 아니지,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 율법에서 법을 세운 것은 복주려고 했는데 그 법을 안 지키면 복 받나? 못 받지. 그렇잖아요. 소가 일할 때는 찌거리를 끼워 안 끼워? 찌거리 안 삼아. 찌거리! 망! 입마개! 마스크! 소가 마스크 되죠? 성경이 있어요. 바울이 소가 일할 때는 망을 안 끼워. 시큼 먹으라는 거예요. 타장마당에서. 근데 짐 실을 것 같으면 남의 그 몸한테 입을 껴. 응? 그게 바울이 종인데 하나님의 손대 종인데 내가 일하고 먹어야 안 되겠나. 그러나 바울을 누가 대접 안 해줘요. 응? 목회가 성교기 때문에 목회가 아니요. 그 양떼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얻어먹고 그래서 가다 배고프면 신발도 외주고 빵 사먹고 양산도 고쳐주고 빵 사먹고 천막도 짚어주고 빵 사먹고 자급자족했잖아요. 요즘 목사님들 얼마나 화려하게 삽니까? 부족 없이. 예? 그래서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WCC가 열매가 된 거예요. 예? WCC가 음녀인데, 예? 그래서 교회가 여자인데 통통이 살이 찌니까 그만 바람이 나가지고 그만 마귀하고 그만 협상했다. 그게 호시아 12장에 예? 에브라임 바람이 먹었다. 그래서 기름을 애굽으로 아수라고 악수했다. 예수님과 악수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악수했다. 하와 같이. 자, 그럼 이제 5절에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게 오늘 협상주의 선지인데요. 이에 물면 뭐 입에다 물려주고 막 월급 많이 주고 막 보너스 주면은 평강을 외쳐. 아이고 복 받았다. 우리 교회 복 받았는데 월급 막 딱 잘라버리고 안 주면요. 그만 욕합니다. 왜 뭘 안 주냐고. 응?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마음으로 막 죽일 마음밖에 없어. 응? 왜 안 주느냐 말이야. 전쟁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이런 선지자는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선지가 예레미야, 미가, 이사야만 참 선지고 그 외에는 다 거짓 선지. 그 예레미야 15장 그만 23장 15장에도 쑥물 선지 23장에 예레미야 너는 참 선지 그 외에는 다 쑥물 선지라 했어. 그럼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학계 서거라 다니엘 이사야 중앙재단 수르바벨 재단은 하나님이 세운 재단이고 그 외에는 전부 쑥물이다.
나 요새 별 생각도 안 하는데요. 우리 수도원 다닐 때 콤비가 6명이거든요. 전도사 같이, 목사 같이 안수받는데 나 혼자 남아서 다 갔어.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윤문도도 같이, 윤차복이도 같이, 재헌국이도 같이 어디 가냐? 저 시골 거에 원로 목사로 가가지고 밥만 먹고 그거 살아.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재림주도 못 만나니까 세일이 없으니까 장로교 갔거든. 학교는 세일 학교 다녔는데 목회는 장로교 했다. 장로교 가서 그렇게 너는 장로교는 법이 있으니까 70대만은 은퇴다. 그 내 동서도 고려파 목사한테 벌써 은퇴해주고 앉았거든. 나보고 자네는 은퇴 없지? 어찌 잘하노? 이단 아닌가? 야, 이단은 은퇴 없냐? 그 가까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내 은퇴 있어요? 난 은퇴 없잖아요. 올라가는 건 되지. 성령상으로. 예? 확실히 알아요? 은퇴를 못하지. 머리돌 가지는데 머리돌 내놓지 않고 제가 어떻게 머리돌 내놓고 공상당 짐승이 잡고 가야 되지. 그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요. 겉이 검었다고 우습게 하지 마세요. 아가서 보면 신랑이 검었다 뜨하다겠어.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지금 검어해. 그래도 신이기 때문에 그 겉모습 보지 말고 이사야 53장 풍채가 없어도 흠모할 만한 아란다가 없어도 예수는 예수요. 또 우리는 그 종이니까 그분의 그 주인이 검었게 종도 검었잖아. 그렇게 복이 볼 것이 없다 하면 겉모습이 풍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금년에 큰 죄를 지었는데 WCC 그 신문 보면요 웃긴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금년에 다사다난했지만은 큰 일을 했다는 뭐야 WCC 했다는 그 자랑이 큰일 큰 죄의 범인지 모르고 아이고 심판 받을 일도 모르고 예?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결과가 밤이 뭡니까? 계시록 9장 흑암 세력이 왔다 이 말. 58년 3월 18일 흑암면이 부지경이 열리니 연기가 나와서 은혜를 베푼 교회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니까 앞이 안 보여. 그게 마태 25장에 신랑 올 때 밤중이다. 영적 밤중이다 그 말이요. 지금 밤중이요. 자 이제 2700년 전의 사건이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때 상황이 그때는 보여줄 때고 지금 실지고 그 밤을 만났다는 거 저주입니다. 이 태양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뭐 요즘 밤하니까 뭐 육적인 밤은 아니에요. 육적 영적인 밤은 하나님 떠나면 밤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빛을 낮이다. 그럼 어둠은 밤이라 했어요. 그 어둠이 뭐냐? 우리 잠자는 밤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면 밤, 하나님 있으면 낮. 그럼 공산주의는 왜 밤이냐? 무신론이라. 그 밤이다 이게. 예? 임지가 건너면 밤이에요. 예? 영적 밤이란 말이요. 거기도 태양에서 태양도 햇빛 있어요. 그럼 평양 햇빛, 한국 햇빛 같아요, 달라요. 같이 일본도 햇빛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같은 해요. 그 해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런데 만드신 분은 한 분인데 왜 해를 보고 자꾸 복달을 빌어? 각국과에서 여러 사람들이 피조물 보고 복달 하면 안 되지. 만드신 분이 복의 근원인데. 그래서 우상은 수없이 많고 창조자는 한 분뿐이다. 그분이 빛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그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없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인데 이 땅에 왔다. 자기 백성에게 영접하면은 자녀가 되지만은 안 하면은 끝장이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보니 예수를 가만히 쳐다보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적으로. 근데 껍데기는 육적으로는 욕먹고 잡혀가고 도망가고 예수님도 신이 사람이 됐는데 마귀가 성경 이루는 과정이 그래. 길이 뭡니까? 차는 길로 다니죠? 공주를 못 가잖아. 비행기가 아니니까. 배는 바다로 가죠? 아무리 배가 좋아도 육지에 갔다 오면 꼼짝 못하잖아.
그게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럼 성경이 길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처녀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그 길이란 말 따라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은 본문 그대로 가면 돼요. 그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교회에 심판받은 일이 일어날 때에 딱 보면 알아버려. 그런데 모르면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 뭐 선지가 무슨 뭐 입에 뭐 물려주면 끝 마시면 괜찮고 뭐 안 주면 막 욕하고 그런 거 뭔지 몰라. 그게 이제 하나님 종들이 탐심적으로 세속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하는 종이 아니고 마귀한테 가서 속아서 한다. 미혹받았다. 목회는 직장이 아니에요. 목회는 돈 버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명 이루는 일터예요, 일터. 여기서 일해야 돼요. 먹든지 안 먹든지, 주는 대로. 그 만족해야 돼요. 그 보라는 성경은 안 보고 자꾸 월급 봉투만 들다보면요. 그 거짓은 이거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도 뭐 장사하거나 뭐 월급 받거나 그 봉투 소망 두지 마세요. 이 소망이 뭐요? 여러분 소망이 뭐요? 그 급하게 물이 답도 못하네. 그러면 한번 불러봐야 소망이 뭔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목에 갇혀도 핍박받아도 십자가 죽어도 마음은 좋다 이에요. 응? 그렇게 예수님도 죄인들 밑에서 욕질하는데 하나님 얘들요 철이 없으니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그때 사울이 바울이 돌 던질 때 집사가 사도를 만들어냈다니까요. 기도 한마디로. 예? 여러분도 이제 핍박받고 전도하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면류관만 돼요. 면류관. 아, 이렇게 있는 걸 있는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바뀌는데 내가 깨병 버리는데 바람만 불어도 내 몸이 최고인 줄 알고 막 방안에 쫓아다가 버리고 방안에 감기 못 살을까봐 그런 일 많지요. 그 어떤 사람 그래 야야 몸도 성전이 있게 말이지 성전을 잘 간세나 그 잘 갖다 붙여 잘 갖다 붙여 아전 인수객이라. 자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여러분 밤 없죠 빛이지 분명히 등불 예언의 등불 들었죠. 아 베드로요 후서 베드로 했잖아요 성신께서 내가 변화산에 변화보고 예수를 만나보다 했지만은 그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주님 올 때에 어둠이 덮이니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확실한 등불 확실한 등불.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등불이 없어요. 세일이 없고 계시록이 없고 동방에서 몰라요. 밤중에 빠졌어요. 밤중 만난 지가 56년이 됐네요. 자, 58년 3월 18일부터 2014년까지가 계산해봐요. 56년 아닌가. 맞죠? 맞죠? 반세기의 흑암이 덮였다니까 세계가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 빛을 가졌다니까 세일의 등불을. 그 등불이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부티 내려오면은 아수로 오면은 그때 10일 한란에서 7일 15일 날 등불이 딱 켜지면요. 그만 세계가 밝아지면서 빛을 원하는 사람은 오지 말라 해도 막 들어와. 그 열방의 집을 동방을 그렇게 민족이 순식간에 나라는 하루에 7월 15일에 선지국가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요 이사 66장 7절 8절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냐 민족 어떻게 순식간에 나오냐 내가 임신시켰지 그 해상도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 역사고 우리는 종으로 불려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알아듣고 근데 빛이 왔기 때문에 기뻐할 것은 빛이 없는 사람은 모르고 가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갖다 던져주 이 빛이 있다고. 그래 빛을 찾는 사람은 읽어봐요. 그래서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상은 묵신데요. 이사야 22장 이상 골짜기는 한국 유다입니다. 유다 땅에서 성경이 기록되기로 지지요.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 구약에 육정 유다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 다 당국에서 성경 기록했잖아요. 구약 성경 기록했어요. 그런데 성취는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유다 사람이거든요. 육적으로 유대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개혁을 해버렸어요. 율법을 개혁해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다가 동방땅 끝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 56년 돼서 밤이 언제가요? 흑암을 만나리니. 그렇게 공산주의는 무신론은 흑암단체입니다. 그 종교들도 땅 사물이니 쑥물이 되는데 어둠의 종교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이죠. 셋째나 8. 점치지 못하리니. 점은 알아맞추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 점쟁이 많지요. 점쟁이 가짜입니다. 가짜가 점쟁이에요. 성경은 한 자도 모릅니다. 점쟁이 점쳐서 세일로 가라 합니까? 모릅니다. 사람 속이는 게 점쟁이죠. 하선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해가 뭐요? 세일이요. 종말론.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낮이 캄캄하다. 그게 하나님은 낮인데 마귀는 밤인데 마귀한테 넘어갔다 그 말이죠. 이게 마지막 테스트. 자, 하나님은 시험을 치거든요. 예수도 시험 쳤잖아요. 아담도 시험 쳤고 모세도 시험 쳤고 다 시험 쳐서 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쑥물을 먹였어요. 거기 계시록 9장에 다섯이나 팔인데 그래 그 쑥물을 먹고 다 비틀거려 갈 바를 모르고. 그래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기른 자녀는 너 인도자가 못되고 다 쑥물 먹었으니 안되니 하나님 보낸 이사야서를 들으면은 이 말만 들으면 세일만 구하면은 너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죠. 그 여기 뭐 하는 곳이요? 세일 구하는 곳이요. 그 말이 좀 어둔하고 이상해도 세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 본문이 하나님 말씀인데 읽으면 줘도 돼요. 그날 읽어주고 또 보태서 또 짝을 맞춰주고. 애들 밥 넣고 반찬 넣으면 먹으라면 안 먹고 가만 보고 앉아서. 그럼 할머니가 밥 뜨고 반찬 떠서 이래서 아 이렇게 해서 그럼 받아 먹어. 그죠? 다섯 살짜리 때. 그럼 할아버지 보고 아 밥 먹 그런 게 없어요? 그 없이 그 병들만 밥 먹으시지만은 그 나는 여러분 노인도 아닌데 이빨이 아 이렇게 밥 먹지잖아요. 그렇게 복받았잖아요. 여러분 혼자 읽어보면요 몰라요. 이게 읽어주니까 앞뒤가 맞으니까 좀 알아듣겠지요 무슨 말인지. 그 연계 문제예요. 어둠이 물러간다 이게. 흑암 뚫고 나가도다. 아이고 전라도서 멀리 오셨네. 흑암 또 불렸고. 그럼 좀 진작 오지 왜 늦게 와서 그래. 아 원래 성의 끝날이 역사나거든요. 예수님도 초막절에 성의 끝날에 요한복음 7장에 갔거든. 목마르면 내가 오느라. 그 사람도 깜짝 놀라. 생수가 터져나가리라. 그럼 6, 7절에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며니와.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측량, 긍휼이 여김받고 불쌍히라고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 마음과 안 맞으면 하나님 줄 수 없잖아요. 그게 중심을 파헤치는 거야. 네가 지금 의인이냐? 네가 이스라엘이냐? 네가 야곱이냐? 내가 볼 때는 가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막힌 거 없죠? 다 털어놨죠? 다 알고 계시는 걸 뭐 감추도 못해요. 아내의 사표라고 감추면 죽어요. 다 빨리 내놔야 되지. 감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요리저리 피해가면 미꾸라지 빠지면 죽어버려. 응? 미꾸라지는 틈만 나가거든. 응? 그 붕어는 안 나가. 밀어내가지고 가만히 있어. 잡아먹으래. 응? 미꾸라지가 빠져나가. 그 미꾸라지가 집사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응? 복을 줬는데 복은 안 받고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간다. 가만 그거 죽는데. 응?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무나 못 줘요. 예정해놨어요.
그 예정된 사람은 안 올 수가 없어요. 궁금하고 알고 싶고 막 조급증이 생기고 막 꼭 알아야 되겠다고 성경 막 보고 찾아요. 근데 죽을 사람은요 성경 있어도 안 봐요. 집에 성경 안 봅니다. 또 성경 볼 시간도 없고 텔레비가 딱 있는데 그거 보지 성경 봅니까? 안 봅니다. 또 애만 둘만 돼 보세요. 정말 바쁩니다. 장난쳐야 되지. 그 수발 들어줘야 되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로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그런 걸 다 하나님 정리해 준다고요. 바울도 장가 갔던 나도 마누라 때문에 전도도 못하겠는데 혼자 사니까 좋긴 좋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야 너도 날 본받아.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거든. 응? 본받아라는 것은 그 결혼해서 뭐 어딘 게 있어? 예, 기름도 다 갚으리 다 갚고 근데 아무것도 육적인 것도 없어. 영적도 없고. 이제 남은 여생은 몸 바치자. 주님께 몸 바치자. 주님 같이 가자. 그래서 다시 연하라. 알았어요? 다시 연하라. 핑계하지 말고. 8절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 우상입니다. 불순종, 십계명 범하는 거, 야곱의 허물, 사마리아, 예루살렘 허물은, 유다의 허물은 예루살렘, 그 우상숭배, 있잖아요. 1장, 응? 봐요. 1장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맞다. 사마리아는 열지파 금송아지. 그럼 유다의 산당은 뭐냐? 유다 남쪽에. 유다의 산당은 뭐냐? 예루살렘 아니냐?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우상이 딱 서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그게 우상인지 모릅니다. 영이 어두워져가지고. 타락되면. 그 타락이 문제예요. 사람이 타락되면 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왔어요. 안 되니까. 영광은 받아야 되겠지. 인간들은 영광을 막한테 돌리지. 찾아와야 되겠는데 공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죽고 또 부활하고 또 성신 주고 기다리고 또 천국 공부할 때까지 참았다가 이제는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 끝을 낼 때 우리를 또 말세 종으로 택해주지. 취직은 잘했죠. 이런 취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와이로 써도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된 취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절을 보면요.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그 지도자입니다. 언제든지 단체의 지도자를 찾아와서 책망하고 심판합니다. 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거짓선지 만나면 같이 벌받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같이 복받아요. 그래서 그 공의를 미워하고 공의는 예수가 공의고 하나님 공의인데 하나님 미워하면 무신론자 아니에요. 공상당 아니에요.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정직해야 되는데 꼬불꼬불을 좋아해. 이사야 27장 리워야단 바다 용 뱀은 꼬불꼬불 리워야단이라. 그 하나님 대적하고 지하고 같이 살지. 그 해와가 살러 갔어요. 그 집안이 홀딱 망했다고요.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시온은 다이당국입니다. 하나님 집이 시온이에요. 예? 모리아산이 시온이라니까요. 다이세 왕국이 시온산 정부라니까요. 시온을 피로 다 죽였어. 그렇게 뱀이 들어와서 거짓말로 개휼로 미움을 줘가지고 자꾸 사람 미워져. 그 마귀는 미움의 무기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미워할 때 있잖아요. 누가 제일 미워요?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으면 속으로 괘씸한 욕 같았어. 우리 대표정도 노회장한테 괘씸한 노회장 해다가 죽도록 해결했다 해. 그 죄가 돼가지고 때리도 안 하고 그 마음속으로 말도 안 했어. 이 목사님이 노회장 만나고 말도 안 하고 그 예의하고 와서는 속으로 없는데 괘씸한 놈. 혼자 죄져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더라 캐. 야 임마 너 네가
내가 저 노회장을 뭐 네가 개심하면 되겠냐? 그래서 회개하고 불 받았대, 불.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은 자세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성령 교수 회개도 몰라. 뭘 잘못도 몰라요. 다 잘했다. 지 혼자 다 잘했대. 그래서 바벨론 잡혀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은. 그 기독교만 회개 종교입니다. 불교는 회개 없어요. 그저 살생유대하고, 그저 선한 일하고, 목닥치고, 대자, 대비야. 근데 고기 먹고 싶어. 그래서 중이 서울 와가지고 이제 개고기 시큼 먹고는 또중옷 벗어나 먹고 올라가가지고, 고기 맛이 없어지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별빵에 빈대가 내려와. 그 빈대를 잡아먹으니까 그 고기 냄새가 좀 비리한 냄새. 그래서 다 잡아먹었대. 예? 여러분, 중도, 그 엉터리야. 성신이 없으니까 그건 완전히 속이는 그 절에 갔다 애놓은 건요. 그 전부 바람난 겁니다. 마귀가 애놓을 수 없어요. 큰소안 해요. 애기 못 낳은 아줌마 절에 가죠. 그 바람 풀어 가는 거예요. 그 중하고 이제 자고 아들 낳아 나오잖아요. 그거 몰랐습니까? 물어보세요. 중 붙들고. 사실이에요. 응?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또, 빌어서, 뭐, 아들 낳았다고, 그런 게 어딨노? 마귀가 애 놓을 수 있어요?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공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가 미혹을 시켰다. 그래서 아담이 따라갔잖아요. 솔로몬이 따라갔다. 하여튼, 아담부터 세례왕까지는 다 불이지, 공의가 없어요. 공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완전 구원. 그래서 미가 5장 가면 예수의 출생이 나오거든요. 베들레헴에. 대단한 겁니다. 10절에요. 시온을 피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죄값으로 죄를 범하게 했어.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설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안 계신다. 치큰지기만도 죄 짓고도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종인데 이렇게 하거든. 뭐 종이야 가짠데. 그 미가가 밀려나. 미가는 참종이거든요. 그 미가가 입을 말씀 줄때 미가 옆에 있는 선지는 다 가짜요. 이사야 외에도 가짜요. 그 하나님 보낸 종은 16명, 선지자가. 그래서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칩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그 마귀를 섬기면서도 이름을 하나님 이름 붙여놔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바깥으로 왔어요. 어?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다 잡아갔어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랐어요. 잡혀갈지 몰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가 잡아가냐? 하나님 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고, 십계명 범하고, 하나님 바깥이 있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그날 그들은 금송아지 메고 돈 벌고, 땅 사고, 금사 모으고, 부자가 됐거든요. 그 계속 갈줄 알았지. 근데 시드기야 11년에 4월 5월에 박살났고 끝났거든요. 그럼 재산이 이전돼 다른 사람하고 땅도 뺏기고 아들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다 뺏겼어. 그것이 예레미야 39장 갑니다. 응? 박살났어요. 그 노아 때도 방주를 물고 사니까 박살날 삶을 살았어. 오늘도 이 구의사전에 다림줄 없이 사는 사람은 박살나고 박살날 걸 모르고 살겠어. 그러면 11 한람 터지면 다 뺏겨. 예? 그 푸틴이가 왜 왔다 갔어요? 밥상 해보자. 내 먹을 밥상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서울에서 잡고 갔잖아요. 다 뽑고 갔어요. 예? 러시아 땅이 우리하고 말합니까? 아이고, 러시아 거치는 땅, 그, 아니, 불모지인데, 거기는. 추워서 못 살고. 러시아가 지금 인구가 1억 5천만. 우리는 5천만. 남한은. 중공은 14억. 세계에서 제일 많은. 근데 그거는 부지깽이야. 북한도 부지깽이야.
우리는 시온이야 이래도. 부지개가 우리를 못 때려. 그 부지개 까불면요 막대기가 와서 때리잡아. 그래서 러시아가 쇠뿔 뽑고 우리나라 와서 야 우리가 하나님 자랑해야 되지.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지 나타내면은 내가 대적으로 가서 그래서 수르바벨 역사나기 위해서 바벨이 오는 것이 내년에 7월 달 온다고요. 너는 만화 내년이나? 그럼 작년이야? 내년이지? 작년이 아니라 내년이라. 금년도 내년이라 내년이라. 그 지금은 금년이지. 그렇게 이제 금년에 만약 7월 안 하면요 할 수 없어 또 내년으로 가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급하지. 마음 푸근하게 놓으세요. 이 역사는 낫는 역사고 징조도 먹고 있고요. 어? 아, 성경이 착착 이루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은 범위가 넓어요. 우리는 좁아요. 그 세계 사람이 아주 뱃속에 들었잖아요. 그것도 아까에도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만대를 정할 때에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또 죽어도 괜찮아요. 부활하잖아요. 뭐 죽음이 겁나는데 예수가 죽음 없애버렸는데 예수 앞에는 영생이지. 그래서 교회 심판, 지도자 심판, 오늘 우리 부패, 우리 마음의 부패를 아주 낱낱이 저거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어떨 땐 되게 미운 사람 생기죠. 미운 사람. 저거 없어지면 좋겠다. 죽지도 않대. 오래 사네 진짜. 그럴 때 있죠. 그게 폐역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고쳐주겠대. 그런 마음 없도록. 예? 그 세계를 말씀 다 새겨서 하루에 제깔 죄. 하여튼 말세종이라면요. 대적이 많아요. 자꾸 와서 건드려. 그 거머리 붙어서 핏발 먹듯이 괴롭혀. 그래서 그걸 보고 빨리 먹고 가라고 막 그랬는지 이걸 막 집어뜯으면 이제 안 돼요. 하나씩 가만히 놔둬요. 마귀가 우리 때문에 왔으니까. 마귀도 그래. 아 이거 인간 같지 않은 게 뭐 망건된다고 우리 보고 기록해. 마귀도 불평이 많어. 여러분, 마귀를 봐서라도 참고, 고통, 욕 먹어도 기다려. 예?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장은요, 왕국 권세를 정론대 한 길밖에 없어요. 좀 읽어볼게요. 사장, 왕국 권세를 정론, 말일에 말일에 이르던 말일은 끝나는 날,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이게 성전이 두 개예요. 작은 산은 피로산 교회고 여호와의 전은 구이사제단이에요. 예언선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구이사제단이에요. 그럼 작은 산들의 피로산 교회에서 우리가 5개월 나가면요 알곡이 다 들어와요. 그 숫자는 13, 14절 흰무리가 나오고요. 그가 그 도로 그 도가 십자가 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도는 작은 산의 교인들이고, 야곱의 도는 높은 산인데, 세일중앙교회. 예? 본문 그대로 이사야 2장하고 똑같아요. 그 이사야가 2장에 예언했잖아요. 미가는 이제 소선지자로서 이제 버텨주는 거예요. 두 증인이지. 확실하게. 응? 자,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자, 도는 마귀도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도가 있죠. 열매 몇 장이요? 아시나? 찍어봐. 어? 이사야 몇 장에 야곱의 우상의 도가 있어? 10장? 10장 8절. 야곱의 도. 반대 우상의 도. 우상들이 가르치는 도가 불교, 이방종교. 그게 마귀가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우상의 도라니까요. 그러면 기독교는 도가 두 개밖에 없어요. 모세 때는 율법이 율되고 예수님이 주신 도는 십자가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그 십자가 도가 좋지만은 불택자들은 미련해 보여. 그걸 안 믿어. 그 다음에는 야곱의 도 나왔잖아요. 재림 때 야곱의 도. 응? 우리는 70억 중에 22억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도를 배우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 행복자들이요. 형편은 좋지 못하지만 고난이 많지만 이 야곱의 도만 다 먹으면요 하늘로 가게 돼요.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은 다윗 왕국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 줘버렸어.
자, 에덴 동산을 뱀한테 뺏기고 나서 하나님이 네, 보상해주고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를 보내는데 아브라함 집에 보내가지고 예? 그 십자가 죽고 죄값을 치르고 보상해주고 영광 받겠다는데 하나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냐? 내가 공짜가 아니고 내가 만든 아담이 죄진 거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영인데 피가 없으니까 내가 사람이 됐다. 도성인신. 이게 기독교 원리란 말이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구약은 표면적인 예루살렘은 다윗왕국이고 선지가 나왔거든요. 그 말씀 성취는 영적으로 인간 종말의 동방딱 헤돈노 쪽에서 하나님의 인, 스룹바벨 인으로 인치는 것이 우리 제단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께 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무슨 열매? 하나님은 열매를 찾고 계셔. 첫 열매. 6천년 만에 맺었죠. 그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의 첫 열매가 쓰게 됩니다. 3절에요. 자, 그가 많은 민족 중 심판하시며, 자, 2000년 동안은 씨를 뿌려서, 천국 보고 씨를 뿌려서 길러놨는데, 이제는 타장마당에 와서, 낯을 휘둘러. 그래서 공산당이 심판의 몽둥이요.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그 정치적으로 일곱 머리 다 없애버리고, 종교적으로 음료를 다 불태워버리고,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그리고 20장 예수가 왕이 돼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제 심판하면은, 심판의 상대자를, 없애버리면은, 전쟁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총이나 칼을 다 녹여서, 트랙터 만들어, 트랙터. 농기고, 보습은 쟁깁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그럼 세계지 220개 국가인데, 다 하나가 안 되고, 나라 안에도 또 패가 있고 싸우잖아요. 근데 새 시대는 다 하나가 돼요. 얼굴이 하얘도, 노래도, 까매도, 예수님 앞에 다 통일이 돼요. 통일 국민 노래거든요.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계속 싸움 준비하고 있죠? 계속 싸움지만,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게요. 근데 하나님은 2700년 전에, 야, 내가 심판하면은, 죽제기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전쟁 없는 천년시대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종말인데, 이거 말하면 이달에 가거든요. 아, 죽어, 천국까지 무슨 땅에 왕국이 있냐고. 성경도 벌지만 그게 눈이라고. 달고 다녀? 그게 눈이야? 가족이 좀 모자이지, 예? 눈은 본인 눈 아니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시대가 천년의 왕국이다. 그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께서 1차 부활에 왕국에 천년 안식을 날짜를 연대를 정했어요. 천년 동안 왕도를 한다. 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새 시대 가서 널찍한 땅에 농사도 짓고 양도 젖자 먹고 또 보석집에 살리면요 지금 이것을 많이 뿌려야 내 집이 넓어져요. 요거 안 뿌리면요 전년에 가서요 문지기 주인이 와만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문지기 심부름꾼 요즘 말하면 경비원 그 새 시대가 경비할래요 경비했을래요 아이고 더러워라 경비를 왜 왕이 돼야 되지.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 갚아주니까 이제는 잘 들어요. 금년부터요. 밥만 먹으면 이걸 이 걸머 저렇게 딱 붙여 끈으로 매 꾸들어 가지고 이거 가져가면요 뭐 어디 가든지 이 가져가 친척 집에도 뭐 잔치 집에 결혼 가면요 좀 미치게 받아 그래. 요걸 많이 먹어야 상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왕권 반득하는 이 매개체 매개체 이게 왕권 만들 준다는 게 다림줄이요. 네. 여기 아침에 가면요, 천국 복음, 할아버지가 와. 여기, 십자가 빨간 거 붙이고, 걸무지 당겨, 손 마이크 들고. 그 사람은 천국 복음 사도란 말이죠. 근데 만났어요. 이거,
하나 주니까요. 안 해. 안 한다게. 왜 안 하느냐? 자기는 꼭대기 올라왔다게 다 하니까 그게 다 자기 최고라는 거지요. 그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10분에는 복음 주고 우리는 뒤에서 가서 걷어들이라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 미가 사장에 분명히 작은 교회에서 뛰어나는 재단이 있다. 그 재단이 오면은 강한 이방 때려부시면은 전쟁 없다. 그 다음에 평화왕국인데 낫이 필요하지 총은 필요 없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그 이때가 얼마 남았는데 과거 일도 못했잖아요. 그 남은 시간은 주님께 시간을 많이 바쳐야 되겠죠. 그 시간 바치는 것이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응? 그 어떤 그래. 그 맨날 전도하면 뭐 먹고 삽니까? 공중 참새 보면 되잖아. 예수님이 가르쳐주더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할 말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줬는데 이건 밥 없으면 될 거잖아요. 그냥 요즘은요 양재기도 필요 없어요. 그 김밥 제가 김밥 비누로 그 하나 가가면 이카면 김밥 하나 주면 하나 먹고 한 끼 때우잖아. 그것도 전도하고 요즘이 동행금전으로 밤에도 김밥 파더라고요. 그거 하면 또 하나 주세요. 하면 그분도 많이 팔다 보면 많이 남는 거 뭐 피곤한데 그거 지금 주지요. 한번 어디 가볼까요? 누가 많이 얻어오라. 그렇게 예수님 시대도 제자들도 뭐 농사지고 장사 시간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도 가부지 와서 가부아줌마 밥 좀 줘요. 이 남자 만날 밥 못 댕겨. 저 일이 바빠서 밥할 시간도 없어요. 좀 주세요. 그 얻어먹었어. 그렇게 사람이 제3장 볼 때 저 사람 멀쩡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밥 먹어도 그래 지금 먹구잡이라 먹구잡이. 또 예수님을 소개하던 세리완이는 만나 금식만 났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엘리야인데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금식하기 이건 하나는 금식쟁이요. 이건 먹구잡이 둘이 붙었어. 근데 먹구잡이가 금식해보고 이 사람이 엘리야요 소개했어. 했죠? 그 사람들이 엘리야 그때 갈멧에 갔는데 뭐 이건 은혜 엘리야라. 그럼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말라기 4장 5절 또 엘리야 또 왔잖아요. 그 우리 땅에 인정 못 받아요. 맨날 개밥통 꿀밤 같아. 맨날 달달달 돌아다니지. 집에서도 그렇고 뭐 다 그래. 그게 이거 알고 가지 모르면 못 갑니다. 못 참아. 나 작년에 정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가면 대가리 빠진다. 그래 못 가. 그 연하서를 생각해서 안 갔죠. 예?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어요? 막 너무 힘들어 할 때만 어디 산속에 가서 산 사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없어요? 있었지요. 당연하지. 가지 맙시다. 이왕 안 갔으니까. 예. 2013년도는 뭐 이제 끝이 왔으니까 끝을 봐야 되니까요. 자, 5절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야 됩니다. 무슨 일할 때 하나님이 제일 주의로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WCC인데 행하되 우리는 달라. 오직 우리는 13만 4천명.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성령의 몫이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요. 그쪽에서 택했는데 예수님 성령 보내. 왜? 열매 만들어오라고. 그 성령이 회개도 시키고 가르쳐주고 붙잡아놓고 시련도 이기게 해준다. 그게 성령의 힘이죠.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부족투성이라. 자기를 알아. 여러분 부족 많지요? 그 남의 부족 말하면 안 돼요. 부족한 부족투성이가 남의 부족을 말하면 안 되지. 앞뒤가 안 맞지. 또 쫓겨난 자와 내가 한란받게 한 자들 뭐 쫓겨나야 되거든. 진리 때문에 미움받고 쫓겨나. 그럼 쫓아내면 야 이리 와니 복합다 그 국수 칼국수도 좀 해주고 잘 먹고 또 날 쫓아내라 그래. 근데 안 그러지 괘씸한 마음 생기지. 네가 자식이 돼서 부모한테 함부로 인마 그런 마음 들지요. 그 회개해요. 회개하고 괘씸한 놈 그 회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이제 미움을 받아도 미하지 마세요. 근데 해보니 안 되더라고. 성경 그런데 성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다시 하다 보니 40년 걸렸어. 다시 가. 안 돼. 자꾸 속에서 나와. 홍두깨가 올라 홍두깨가.
이 원죄가 나와. 이걸 뽑는 것이 여호와의 날 초막절을 기다린다니까요. 거기 가면 뽑아주려고. 이사야 57장 몇 절? 18절. 그 아이 18절. 이사야 57장에 주께서 주는 평강인데 죽어도 평안에 가지만 살아서 가는 것은 폐역을 고치니까 폐역을 고치니 18절이에요. 아직 안 못 고쳤지요? 그럼 폐역 안고 다녀. 폐역 그래서 알고 있어. 폐역. 야 폐역아 너 언제 나올래? 내가 나갈 날짜가 7월 15일 날이지 잡아놨다니까. 그때까지 눈이 막 돌아가. 막 폐역이 날 돌려. 막 신경질 나고 봐야지. 자꾸 미운 사람만 생기고 마음이 자꾸 미워져. 예? 그거 없으면요 토막질 필요 없어요. 그게 있어야 초막질 가서 끝장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첫째는 전은 자, 쫓겨난 자, 한란받게 한 사람, 요 세 가지 모아서 전은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바벨산이 아니고 시온산에서 다윗 왕국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망대여 망대는 망공이 망대잖아요 선구장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동산하고 다 돌아온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기고 또 이김으로써 성경이 성취가 돼요. 다 성취가 돼. 그 사람은 몰라요. 마귀는 전혀 모르고. 그 우리 갈 길이 해산의 수건데요. 우리 이 목사님도 갑자기 세상 떠나서 많이 울었어요. 응? 그런데 9절에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응? 갑자기 일을 당하면 부르짖죠.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우리 교단에는 교단장이 갑자기 세상 떠나니까 앞이 안 보여. 그 학교에서 보니까 수위 남았지만은 아직도 방황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3,000명이 있어, 3,000명이. 예표시대 종들 100개 교회가. 예? 이걸 몰라가지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우리 모사의 대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죽을 때 사도도 흩어졌잖아요. 그 오순절에 열매게 됐잖아요. 네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게 아벨 때부터 계속 왕권은 고통이에요. 해산 고통. 그 계속 12장에 헤드비는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아파서 아픈 게 고통이에요. 해산 고통. 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굴하여 나을 지어다. 이게 인치는 기간이요. 전 3년 반.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5개월 때는 이제는 발로 안 가본 데 가야 돼. 예? 북진해야 돼. 북진. 자, 자본주의는 초대받지만은 공산주의는 오지 말라케. 그래서 건세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 5절인데 앞에 가로막으면 휙 하면 쓰러져 버려. 오 재밌네. 휙 하면 또 쓰러져. 그래서 올라가서 모세가 갔어. 원하는 대로 재앙을 땅을 쳐. 하나님 모세에게는요. 야 지팡이 쳐라 시킨 대로 우리는 야 네 맘대로 버려. 자유권을 그렇게 우리가 모세가 허실 거. 그 모세같이 쓰시여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받아 주소서. 그래서 모세도 역사 컸어요. 그 불신자도 쉽게 영화도 알고 모세 역사 알아요. 율법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이사야 몇 장 했는데 혹시 아시고 있나 모르겠네요. 이전 것은 생각지도 마라. 기억지도 마라. 내가 뭘 할 때는 말지. 사막에 강이 터지고 말지. 43장 18절.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이전 거와 모세 역사 구약은 그건 교훈용이야. 그건 새발의 피야. 세계적인 역사가 세일창조야. 우리가 세일창조 1번지라니까요. 그래서 성읍에서 나갑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가면 어디 갑니까? 타국에. 바벨론 가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죠. 바벨론 있죠. 오늘 바벨론이 소련이요. 러시아요.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해서 3일 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일어나죠.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그 우리 죽은 그곳이 예수님 죽은 애급 영적으로 소돔이라 했거든요. 마귀 땅에서 죽어.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랬죠?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이 사탄들이 육장병에 모여가지고 이제 싸움에 붙어요. 사상전쟁인데 너를 쳐서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원은 했어. 근데 안 돼. 마귀는 우리 보고 없어지래. 왜 우리 땅 와서 왜 자꾸 껄쩍거려. 나가! 그 하나님, 야, 이거 우리 땅이 아브라함이 받았어. 그래서 안 붙었어. 근데 마귀 편에서는 우리 보고 아주 이단이라고 쫓아내거든요. 근데 없애기를 바라봐. 근데 하나님이 없애지 않아. 본문 잘 보세요. 11절에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서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더럽게 안 돼요. 껍데기만 그슬리 손은 멀쩡해. 그 나무떼기 같이. 장작깨비가 속은 단단해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뜻이 미가서예요. 왕국 건설인데 예수 나라 세워지는데 마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유명하고 잘난 사람은요. 예수 앞에 걸려 넘어져요. 그 이사야 8장 14절 있죠. 이사야 두 자도 나갈 때에 이사야 두 집이 걸려 넘어지고 안 걸린 사람이 14만 4천 명.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모략이죠. 그럼 하나님 역사는 모략의 역사인데요. 일곱 명의 모략 신 있죠. 모략은 뭐요? 하나님의 깨약계. 그 십자가도 모략이에요. 그 택한 사람은 십자가가 좋은데 불택한 사람은요 안 보여. 그 십자가 우편 강도 좌편 강도 강도 두 놈이죠. 어? 그 어떤 놈이 모략을 알았어요? 우편 강도가. 근데 외편 강도는 욕을 했어. 이 피름을 넣은 도둑놈이 무슨 구원을 바라보냐. 야 임마 뭐 지옥 가자. 그래. 우편 강도는 아니야 임마 지난날에 도둑이면 지금 예수 왔으니까 예수 보고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 주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 조금 기억해. 예수 이 도둑놈의 새끼가 무슨 구원을 그걸 안 하고 오 잘됐네. 오늘 니카나카 낙원이 있으리라. 그게 구원이라고 말이야. 그 뭐 공로가 있습니까? 예수 공로 입혔어. 예수 이름 가지고 가자. 우리는 예수 건세 가지고 첫장 건세. 열 건세 있어요. 뭔 건세 있어? 욕만 했지. 뭔 건세 있어? 어? 욕만 하고 살았는데 뭔 건세 있어? 그 예수 건세를 줘서 그래. 나는 죄인 개수지만은 예수가 건세를 등에 입으니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땅 강치는 거죠. 수루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러지 않게 마귀가 깜짝 놀라지. 야 예수님이 건셌다. 예수님이 준 건세 받은 종들이다. 그래 두 증인의 건세를 줄이라. 계시록 몇 장 몇 절이요? 그걸 또 알 수 있나? 얼마 있다 칼에 밥 죽긴데. 어, 부엌에 카레밥 하죠? 안 해? 하지? 나 다 알고 있지 않고서 안 봤는데. 그러니까로, 하나님이 만들 정하시고 다 준대. 근데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니까 우리는 바벨론 가야 되고, 또 더럽게 돼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그 감사하쇼. 겉으로 보면 신경질 나지만, 그 전화위복이라. 전화위복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 장작 불 때 봤어요? 어? 그 껍데기 다 타면 뭐 쓸모없지요. 근데 그 속어 깎아내면 단단한 못이 돼요. 그럼 아주 오리 훈제 잡숴 봤지?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구워야 돼. 아주 잘 맛있게 구워가지고 당신이 장가하고 했대. 장가. 어? 우리 시집 가야 되고. 그래서 타장마당의 모험같이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장마당의 모험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바벨론 육자배기를 아마겟돈에서 계시록 16장입니다. 딸 시온이여 딸 시온이 14만 4천 명이 딸 군대인데 일어나서 칠저다. 이게 45일 대접장 서두르실 때 예? 자 다섯 개 대접은 개인적으로 육체에 막 헌대가 나고 물이 피가 되고 햇빛이 태우고 막 종기가 나고 고통 주잖아요. 근데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 지구의 45일간 대중선악전 그 아마겟돈 전쟁 그것이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예요. 그때 우리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랑 따라서 신부가 뒤에서 와 신바람 나겠죠? 그럼 예수님 하면 뒤에서 박수 한번 치는데 우리 신랑 최고다 잘한다 이렇게 박수 치는 거지. 배석 심판 예? 배석 심판 같은 심판인데 대장이 하면 쫄병되는 거죠. 박수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저다. 내가 네 뿔을 뿔이 건세거든요. 우리는 다이세 뿔이에요. 스가랴 1장에
내 뿔이 사대강과 와도 이전의 뿔이 내 뿔을 때려쳐버려 우리를 통해서. 그 수르바벨이 최고 강한 뿔이에요. 철갑게 하며 네 굽을 녹갑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재께 돌리리라. 영광은 아버지 받으세요. 우리는 신부름 했으니까, 그 하나님 신부름 했으니까 우리 같이 영원히 살자거리 영생 복락을 무궁색깔이 간다 그 말이죠. 복 받았죠? 그래,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이런 가는 노선에 대해서 기독교 종말에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표 때도 몰라요, 지금요. 예표 무덤만 보고 목사님 일어나요. 벌써 40년 뒤면 아니냐니까. 이 목사님, 나 못 일어나. 내가 내 새끼 하나 만들어놔서 그거 갈았고. 그 알려줘도 안 몰라요. 응? 그 마치 말씀드렸습니다. 20장 성가 부릅시다. 강한 막이 물러가는 철장 건세라.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 위에 이뤄지는 건세 역사라. 모든 막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에서도 쫓겨가는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그리스도 완전 건세 우리게 줬다. 한란에서 양떼 살려주라는 부탁받은 사명용사라. 하늘에서 받았으니 땅에서도 승리하리. 백전백승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온 천하의 악의 세력 없이 할 때라. 하나님의 진노나려 마귀 때 소멸시키는 불의 역사라. 때를 아는 마귀 때는 발악하고 달려드나 티끌같이 날아가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북방 세력 무너지는 동방 역사라. 하늘 건세 땅의 건세 아울러 받고 나서는 동방 역사라. 모든 원수 벌벌 떨며 쫓겨가는 강한 역사. 세계 통일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목자 장으로서 많은 말씀을 교훈하셨나이다. 오늘도 예루살렘의 부패와 왕국것의 정로를 미가를 통해 주신 말씀 읽었나이다. 또 들었나이다. 이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요 감화 감동 주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대 복종해서 마귀한테 속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고 많은 시간을 주님께 바쳐서 천년시대 가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지혜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고 주님이 심히 가까웠으니 마귀들이 발악하는데 끌려가지 말고 동참하지 말고 시원의 단체가 모여서 합심에 부르짖고 다림질을 잡고 주님 만나는 이 동방역사의 푸른 새순 중앙재단의 기둥이 다 되게 만들어주시고 열매 많이 맺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 손길 가정 후에 이 에덴 동산 시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초대 가정들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공부 마쳤습니다.